건국대학교의 이용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이용우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 먼저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용우 선수 오늘 경기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오늘 팀원들 전체가 다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용우 선수 오늘 경기 있잖아요. 지금까지 올 시즌 뛰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신 거 알고 계세요? 뛰면서는 잘 몰랐는데 끝나고 팀원들이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또 오늘 이용우 선수가 저희가 이제 최유한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경기 이용우 선수와 주현우 선수가 이제 최진강 선수의 백업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, 체력 안배를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용우 선수가 최진강 선수의 역할까지 다한 것 같아요. 뭐 진강 형이 잘 안 풀릴 때는 제가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상백배 농구 대회 때문에 이제 팀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동안 앞으로 팀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 생각이신가요? 이 분위기를 이어서 훈련할 때 또 잘 맞춰서 다듬어서 계속 연승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연패 탈출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건국대학교 이용우 선수와의 인터뷰까지 마쳐봤습니다.